날개도 있어요? 날개? 날개도 있고 또 서. 그래서 아주 조그만데 걔가 막 오면 아 무서워 막 그래. 무서워 막 그래. 왜냐면 빡 쏠 수 있으니까. 근데 걔는 또 꿀을 아주 좋아하는 곤충이에요. 뭘까요? 꿀벌.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오늘은 꿀벌 만들기를 해볼까요? 꿀벌을 만들어요? 네, 꿀벌을 만들어서 또 휘잉 날릴 거야. 날기도 해요? 그래서 우와, 내가 우리 리본 언니한테 아주 재밌는 만들기를 가르쳐줄게요. 다른 친구들도 따라해볼까요? 만들기를 하기 전에는 벌써 이렇게 종이가 필요해요. 이 종이는 전문 영어로 A4라고 해요. 따라해봐요. A4!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꿀, 가위, 사인펜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자, 우선 친구들 요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됐지? 그래서 언니가 이거 정사각형 자를 거야. 그러려면 여기 뒤에 있는 요거를 좀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종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쪽 면만 접어줄 거예요. 어떻게 접냐면 요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요런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친구들. 그래서 요 끝에를 이렇게 아까 만든 삼각형 모양대로 자, 요거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꼭다리하고 여기 꼭다리하고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잘 연결이 안 되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풀! 풀! 맞았습니다. 풀을 해서 풀 붙여주세요. 이게 꿀벌이 된다고요? 아주 신기하게 꿀벌 모양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를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머지 종이로 여기를 이렇게 줄 거예요.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땐 어떻게 하지요? 리본 언니 가위를 사용할 땐 어떻게 하지요? 조심조심 살살. 우리 친구들은 조심조심 살살 할 수 있어요. 와 함께. 요것이 이제 날개가 되는 거예요. 리본 언니 요 날개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를 막 칠해볼 거예요. 한쪽은 동그라미 분홍색, 한쪽은 파란색. 노란색 꽃도 그려볼래요. 나도 노란색 칠해볼게요. 자, 요렇게 꽃 모양 막 여러 가지 짜잔짠 날개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까 풀칠했던데. 맞아요. 아까 그 삼각형 모양 있는 대로 여기다 이렇게 풀칠을 해주면 요런 꿀벌 날개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언니 나는 여기다 꼬리 색깔 칠해볼게요. 자, 칠할래요. 꿀벌처럼.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꿀벌 비행기가 완성됐어요. 리본 언니 이거 잘날 수 있을까요? 못 낼까요? 날개가 잘 날릴 것 같아요. 잘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리본 언니 우리 한번 날려볼까요? 네. 나 여기서 안 날려본다. 이야! 봤어요, 친구들? 리본 언니 나는 서서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봤어요? 리본 언니 이 꿀벌 비행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꿀벌이 좋아하는 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꽃 맞았어요. 꽃을 왜 좋아할까요? 꽃에는 꿀이 있으니까. 맞아요. 꽃에는 꿀이 있고 그 꿀이 이 꿀벌의 양식이 되죠. 근데 이 꿀벌이 꽃을 찾아가듯이 언니는 오늘 리본 언니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꿀벌이 꽃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손으로 따라해볼까요? 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선해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꿀벌이 꽃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꿀벌처럼 날아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 리본 언니,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기로 언니랑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무서워서 보면 막 도망가요. 아, 나는 저기 쏘여본 적 있어요. 엄청 아파요? 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글쎄 벌이 와가지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거든? 그런데 그네가 이렇게 흔들린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나를 빵! 쏘았지 뭐야. 그래서 언니가 여기가 땡땡 부었어요. 얼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땡땡 부었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된장을 딱 갈리는데 발라줬어요. 그래서 된장 냄새를 풍풍 맡으면서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되게 얼굴이 못생겨졌는데 나름 귀여웠던 생각도 나요.